윤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수고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워낙 뭐 땅덩어리도 크고 날씨도 다양해서 웬만한 기상이변이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댐인 쌍샤댐의 최고 수위가 175m인데요. 계속해서 약 10m를 남겨두고 위험 수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달째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어서 중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네. 문제는 지난 주말 3호 태풍이 하이난과 광둥, 광개성 등의 비를 뿌린 데 이어서 이 4호 태풍 하구핏이 많은 비와 함께 오늘 새벽 4시경 중국 푸저우 북동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내일까지 저장성 동남부에 100mm에서 200mm를 비롯해서 푸젠성과 대만 등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인데요. 네. 이 당국은 어민들의 조업을 금지하고 양식장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철도와 여객선 운항을 중단시키고 관광객들은 철수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폭우로 현재 중국 홍수 수세민은 5,481만 명 그리고 가옥 4만여 채가 붕괴됐고 또 침수 농경지도 이 5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돈으로 24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인도에서도 폭우와 홍수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수천 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요. 이재민만 8천만 명,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230여 개의 강이 밀집해서 저지대가 많은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침수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4만 3,700가구 이상의 정전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6월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산불도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 역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기온이 섭씨 42도까지 올랐고 영국도 37.8도로 역대 세 번째 더운 날이 관측됐습니다. 이탈리아 14개 도시에는 폭염에 따른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고요. 프랑스는 국토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개 구역에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피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또 가뭄과 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구의 평균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여의도의 300배에 달하는 면적이 침수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기상이변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나라들이 되게 보니까 코로나19 상황도 좋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데요. 이재민들의 네네. 코로나19 방역 이것도 참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메콩강과 관련한 건데요. 미국과 네. 중국이 이 메콩강을 둘러싸고 또 충돌 또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이 어머니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콩강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이 다섯 개 국가를 지나는 그 강인데요. 네. 시작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하류 지역에 이 6천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식량, 식수, 해상교통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역 개발의 경제적 가치와 또 전략적 필요성들이 대두되면서 영 내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 메콩강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일에 미국과 중국의 다음 전장, 메콩강의 중국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메콩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이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작은 미국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물 분야 연구 및 컨설팅 전문 업체인 아이즈 온 어스가 메콩강 당류 지역의 11개 중국 댐들이
47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중하류 지역이 가뭄을 불러왔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가 UN의 후원을 받는 지속가능 인프라 파트너십과 또 2009년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5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인 메콩강 하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말 칭화대와 중국 수자원 연구소가 중국의 댐들은 우기에는 메콩강의 홍수를 완화하고 또 건기에는 저장된 물을 방류함으로써 오히려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 미국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메콩강 유역의 가뭄은 고온과 강수량 감소 등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또다시 재반박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은 중국이 건설한 댐으로 인해 중하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동남아 국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중국을 비난하면서 미중 갈등이 이번에는 메콩강 문제를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소재는 메콩강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 뭐 이런 냄새는 상당히 진하게 나는 그런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미중 갈등 소식인데요. 틱톡 얘기를 어제 조금 해드렸는데. 미국 정부가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기로 했던 9월 15일까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시한으로 45일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이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틱톡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 당초 3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젊은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대거 반 트럼프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과의 합병에서는 미국 재무부 외국 투자위원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별 기업 간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분이야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원칙적인 부분은 늘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사더라도 상관없다면서 인수 승인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9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틱톡을 폐쇄할 거다. 이렇게 또 강한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매각 수익의 큰 비율을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영어로 워딩을 키머니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권리금 또는 네. 뭐 복비 이렇게 그 해석을 하기도 했던데요. 아무튼 일반 그 민간 기업의 인수합병에 왜 미국 정부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정부의 틱톡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불량배 정부의 야만적 행동이다. 그리고 틱톡을 포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미국 드라마 중 하나다. 이런 공동 사설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중국의 CCTV는 미국이 공정 경쟁 원칙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소위 자유시장 경제가 허위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마 자, 한편 네, 환구시보라는 네. 그 미국 관영 매체에서 보니까 이제 사냥이라는 말을 썼던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기업을 좀, 사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사실은 표현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글로벌 본사를 런던에 세우는 방안을 지금 영국 정부 측과 수개월간 협의를 해오다가 일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영국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틱톡 논란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을 보면 또 뭐 영국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물밑에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최근에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핫한 인물인데요. 그렇죠. 이집트가 초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초청이 별로 좋은 의미의 초청은 아닙니다. 지난달 31일 머스크가 트위터에 피라미드는 분명히 외계인이 지었다, 이렇게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무려 8만 4천회 이상 리트윗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다음날 이집트의 라니아 알마샤트 국제협력부 장관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와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의 무덤을 확인하러 이집트에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를 언급하면서 이 당신과 스페이스X를 이집트에 초청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거대한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 외계인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음모론자들이 많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공식적으로 이런 주장을 내놓자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고고학자인 자히 하와스도 머스크의 주장을 완전한 환각이라면서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이집트인들이고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무덤을 내가 발견한 바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분은 이집트 고고학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영국 BBC 방송의 역사 사이트에 올라온 피라미드 건축가들의 사생활이란 제목의 글을 링크하면서 이 BBC 기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놨다라는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려서 이집트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음모론을 달고 다닐 정도로 인류 최고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이 깊은데요. 매년 반복되는 범람으로 인해서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땅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기하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게다가 이 범람한 동안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국가가 이 피라미드라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